오늘 유라가 픽한 아이템은 바로 짠짜잔! 산리오 마이 포카츄입니다. 여기에 밀크 캐러멜 같은 게 들어있고, 근데 그냥 밀크 캐러멜만 있었다면 유라가 가져오지 않았겠죠? 바로 짜자잔! 무려 62종의 포토카드가 들어있대요. 1번 홀로그램,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홀로그램이 엄청 영롱하고 예쁘겠죠? 유라가 여기서 원하는 것은 시나모롤 10장 이상 뽑기! 총 12개 들어있으니까 24개, 8장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요?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맛부터 먹어볼까? 일단 밀크 맛! 슈슈슈! 짠! 그리고 유라 예상대로 쭉 뽑으면 이렇게 밀크 카라멜이 들어있습니다. 안쪽에 포토카드가 들어있어요. 네, 일단 밀크 카라멜부터 먼저 먹어볼게요. 오! 생긴 거 진짜 그냥 밀크 카라멜. 먹어볼게요. 냠! 달콤한 카라멜 향이 엄청 풍기는 맛입니다. 밀크 맛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부드러워요. 진짜 한 개 먹으면은 계속 먹고 싶어지는 맛이에요. 그런데 이걸 한꺼번에 다 먹었다가는 엄마한테 아주 혼납니다. 그 다음 이제 여기 포카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과연 첫 번째 포카는 짠짜잔! 마이 멜로디가 나왔습니다. 어머! 이러고 있습니다. 이거 홀로그램 같은데? 반짝반짝 홀로그램 같은 게 입혀져 있어요. 근데 홀로그램이 조금 약한데 다른 카드랑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딸기 맛을 한번 먹어볼게요. 개인적으로 이 딸기 맛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딸기 캐러멜답게 아주 예쁜 딸기 우유 색깔이에요. 너무 맛있어! 밀크 캐러멜이랑 완전 다른 맛인데, 그냥 딸기 맛이 아니라 딸기 우유를 응축시킨 맛이에요. 이제 유라의 관심사는 포토카드죠. 짜자잔! 이번에 시나로몰 나왔으면 좋겠다. 짠! 오! 시나모롤 나왔습니다. 유라의 간절한 바람대로 시나모롤이 짠하고 나타났네요. 딸기와 딸기꽃, 그리고 나비가 날아다녀요. 근데 보니까 이것도 홀로그램, 뭔가 홀로그램이라 함은 레어 카드에 홀로그램이 많이 쓰이잖아요. 근데 벌써 두 장이 이렇게 홀로그램이 나왔다고? 홀로그램과 일반의 차이가 뭔지 보여드릴게요. 유라가 필요한 건 뭐다? 포토카드다. 슉! 너무 귀여워. 펌펌프리. 요즘 유라의 최애가 시나모롤이면 차에는 바로 이 퐁퐁프린입니다. 내가 보기엔 지금까지 나온 게 일반 카드인 것 같아. 슉! 짠! 헬로키티! 맞네. 내가 보기에는 이게 일반이야. 홀로그램은 아마 더 화려할 것 같습니다. 이번엔 뭐가 나올까? 62종이라고 하니까 종류가 굉장히 많은 거겠죠? 슉! 너무 귀여워! 폼폼프린이 나왔습니다. 슉! 또 폼폼프린이 나왔습니다. 아니, 지금 시나모롤 10장이 아니라 폼폼프린 10장을 뽑겠는데? 너무 예쁘다, 근데. 일러스트들이 엄청 사랑스러운걸? 아, 여러분! 대박! 유라가 지금까지 뽑은 게 홀로그램이었어요. 짜자잔! 1번은 아예 무광이고 홀로그램에 홀도 없어요, 지금. 아니, 그러면 홀로그램이 좀 약한 거 아니야? 유라가 생각하는 홀로그램은 진짜 번쩍번쩍번쩍하는 그런 홀로그램인데, 동그라미 반짝이가 이렇게 붙어있는 느낌 정도가 홀로그램인가 봐요. 그렇다면 유라는 운이 굉장히 좋은 거네? 지금까지 다 홀로그램 나온 거잖아요. 느낌이 좋은데, 짠! 제발 시나모롤 나와라! 포차코가 엄청 귀엽게 딸기 바구니에 들어가 있어요. 일러스트들이 너무 귀엽다. 유라의 첫 포차코입니다. 시나모롤이 지금 한 장밖에 안 남았어요. 제발
이번엔 시나모롤이 나오게 해주세요. 짠! 아! 아, 중복인데 이게 홀로그램, 그리고 이게 일반. 일반은 반짝임이 아예 없어요. 그냥 무광. 그리고 홀로그램. 홀로그램은 이렇게 반짝반짝. 좋았어. 완전 중복은 아니니까. 시나모롤. 시나모롤. 제발. 아유, 시나모롤 나와라. 우와! 이건 리틀 트윈스타의 라라입니다. 엄청 증명사진처럼 나왔네? 우와, 이렇게 모아놓으니까 엄청 귀엽네요. 2번 포카의 주인공은 짜잔! 오! 오, 이렇게 쌍둥이가 바로 나오다니. 리틀 트윈스타의 키키입니다. 딸기가 들어가 있으니까 확실히 상큼하고 귀여운 것 같아요. 중복 아니게 해주세요. 시나모롤 나오게 해주세요. 오! 첫 번째 쿠로미가 나왔습니다. 쿠로미, 유라가 요즘에 좀 소홀했지? 미안해. 예쁜데? 이거는 쿠로미 일러스트가 굉장히 예쁘네요. 자, 이렇게 지금까지 유라가 뽑은 포토카드입니다. 첫 번째로 뽑은 마이멜로디부터 시나모롤. 아니, 이쯤 되면은 시나모롤 완전 레어템이야. 폼폼프린, 폼폼프린, 그리고 키티, 포차코, 라라, 그리고 리틀 트윈스타 키키. 키키를 여기 라라 위에 놓겠습니다. 쿠로미까지. 쿠로미가 일러스트가 굉장히 예뻐요. 이렇게 유라가 절반 정도 오픈을 해봤고, 이제 나머지들도 빠르게 한꺼번에 오픈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나머지 12개도 전부 개봉을 해보았습니다. 포카가 이만큼이나 모였어요. 과연 여기에 시나모롤이 몇 장이 들어있을까요? 제발 5장만이라도 나와라. 그럼 확인해볼까요? 짠! 쿠로미가 나왔어요. 쿠로미의 초상화 같은 일러스트가 나왔는데 먼저 보니까 완전히 일반 카드입니다. 다음 카드 짠! 오! 마이멜로디! 이거 중복인데 일반! 일반 카드입니다. 뭔가 일반 카드, 홀로그램 카드 모으는 재미도 있네요. 짠! 우와, 이거 진짜 예쁘다. 리틀 트윈스타 키키가 나오는데 색감이 너무 예뻐, 핑크색 바탕. 그런데 아직까지 시나모롤이 나오고 있지 않다. 시나모롤! 보자코, 보자코도. 중국인데 홀로그램 일반입니다. 시나모롤 제발. 시나모롤. 캐로 비가 나왔습니다. 유라가 좋아하는 산류 순위 중에서 제일 아래 순위에 있는 친구죠. 짠! 와, 쿠로미. 나 쿠로미 좋아. 자, 이게 진짜 중복 나왔어. 얼마 안 남았다고. 다음엔 뭔지 여러분 확인하셨나요? 시나모롤인가요? 아, 마이멜로디. 다행히 이건 중복 아니에요. 4장 남았습니다. 한다! 아! 턱시도 쌤! 턱시도 쌤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없던 캐릭터가 지금 처음 나와가지고 그거는 뭐 나빼드. 산리오 신령님! 시나모롤! 와! 폼폼프린! 일반 카드입니다. 얘 진짜 2장밖에 안 남았어. 이 2장이 서로 중복이면은 오늘 정말 유라는 운이 좋지 않는 거다. 오픈합니다. 야! 아, 보자코 중복도 또 나왔어. 그리고 아, 또 보자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한꺼번에 보자코가 나올 수가 있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아니, 요즘 시나모롤이 인기가 많아서 그런가? 시나모롤은 정말 레어 카드가 맞았군요. 마이멜로디 일반 홀로그램, 일반 홀로그램, 홀로그램, 시나모롤은 딱 한 장, 정말 딱 한 장 나왔고요. 펌펌프린도 일반 홀로그램으로 이렇게 나눠줬고,
그리고 뭐 리트 트위스타, 라라와 키키, 쿠루미는 아! 쿠루미 여기 홀로그램 나왔습니다. 잊을 뻔했네. 미안해 쿠루미야. 헬로키티! 헬로키티 일러스트가 여기서 제일 특이한 것 같아요. 이 포차코 중복 3장 케로 케로 케로피랑 턱시도 쌤. 이게 홀로 카드 31장, 일반 카드 31장에서 총 62장에 들어있는 건데 유아는 이 중에서 19개 종류를 뽑았습니다. 또 이런 초상화 같은 일러스트를 따로 모아주면 또 굉장히 예쁜 세트가 완성이 됩니다. 짜잔! 딸기도 딸기끼리만 모아놓으면 정말 예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총 24개의 마이포카 쭈를 뽑아봤는데요. 일러스트들이 굉장히 귀엽고 다양해서 뽑는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아쉬운데? 안 되겠어. 유라는 나머지 일러스트들도 다 뽑아봐야겠어요. 그럼 친구들, 우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